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 46회기 아버지의 학교 할인회들이 하나님 앞에 3차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지 않으면 어찌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속삭임이 강건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종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세례 하나님 46회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년 하늘을 위해서 벽과 벽두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모였사오니 주여, 오늘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레스고 함께도 오늘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말씀 제목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승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행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솔선수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협이 목사이자 아버지 하나님 미수 장로협의 이사회 평신도 아니디오가 아버지 하나님 미수 지어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기도 기도 말로만 기도 기도가 아니라 심령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신년 한 해가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행함으로 하는 것이오니 행함으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큰 믿음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종으로서 사명 잘 드러낼 수 있는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조화가 아니라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 물을 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쪼먹기도 하고 고먹기도 하고 삶아먹기도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모두가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뉴욕을 복음하며 성취할 수 있는 앞장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